연습했어? 킥? 뭐 하는 거야? 라틴 연습했어요, 라틴. 일단 그러면 네. 16비트 킥 가볍게 일단 점검하고 하나씩 하는 거야? 1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또 1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 쓰면은 신경 쓴 만큼 나와. 이거 하나 처음에 붙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붙이는 게. 근데 딱 옆에서 봤을 때는 비트 움직임이 그래도 아직 16분음표는 좀 더 많이 움직이거든? 저희가 약하다 생각해서 더 많이 모션을 크게 하는 것 같기도 해. 여기서 봤을 때는. 땄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소리는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저번보다는 나아졌어. 움찔움찔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움찔움찔 했는데? 좀 계속 연습하고. 좋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금. 계속 연습하고. 그럼 오늘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피린을 좀 더 정확하게 치는 연습. 일단 저번에는 간단한 피린들 몇 가지 해봤었잖아. 한 마디 전체를 꽉 채우는 그런 피린들도 되게 실제 곡에서는 많이 쓰이잖아 연주할 때. 한 마디 전체 피린을 감당을 할 때 뭐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나오면 그나마 낫지만 드럼만 뭔가 딱 솔로처럼 그렇게 한 마디가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 느린 발라드 같은 경우도 쭉 막 클라이막스로 쭉 갔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다 사라졌다가 이제 드럼 피린 한 마디 하고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또 되게 많아. 드라마틱하게 또 들리거든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갔지 그런 거. 네.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피린 중에 하나가 한번 대충 해볼게. 더 간단하게 하면 한두 개 뭐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종류의 피린들 한 마디 꽉 채우는 드럼만 돋보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 음표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각각의 음표들을 또 내가 얼만큼 정확하게 쳐내는지 이것도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첫 번째 박자에 해당되는 거는 따, 따. 그러니까 16분음표 1, 2, 3, 4라고 치면은 1, 4에 해당되는 거지. 두 번째 박자는? 8분 심표 8. 그러니까 1, 2, 3, 4로 따져 나가니까 지금 1, 4, 3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1, 2. 1, 2,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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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써 있으니까. 1, 2, 4. 1, 2, 4, 1, 2, 3. 1, 2, 3. 되고, 1, 2, 3, 4. 이렇게 해도 되고. 뭘 승현이처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 이거 아예 딱 정할까? 리듬을요? 모티브를. 네? 모티브를 정하고 거기서 배치 바꾸는 거. 정해진 모티브로 피림 만들기. 1, 4, 3, 1, 2, 4,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요거를 승영에서만 한번 쳐보면 이 음표지. 그래서 이 음표들을 어떻게 펼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모티브로 잡아서 이거를 다양하게 한번 무빙을 해보는 거.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피린을 되게 많이 확장시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방금 요 모티브만 좀 기억을 하는 거야. 따다다 따다 따다다다다.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한번 펼쳐보는 거지. 펼쳐볼까? 그건 정을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조금씩 달라져도 돼. 약간씩 변형돼도 되고. 아주 좋았어 이건. 그래서 이거 뭐지? 피리 중간에 스네어랑 크리시 같이 치는 거 완전 좋아해. 터지는 느낌이 팍 드니까. 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니까 더 어렵지.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할 때는 그냥 리듬 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오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해. 드럼 틀어놓고 리듬 치는 와중에도 모티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음 마디에 나올 피린들의 모티브를 생각해보고 이제 몸이 가게 만드는 거지. 그 모티브에 뭐 얼마든지 그 앞뒤로 뭐 희귀 붙을 수도 있고 뭐 러프나 플랩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참 구성도 뭐 바꿔도 되고. 저는 무조건 악보로 정리해서 했잖아요. 뭘 하든 간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피린이 어떤 음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적어보고 그 음표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뭐 스네어를 쳤고 탐 1번을 쳤고 2번을 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표 덩어리만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자동으로 외워지거든. 많이 몸이 가보면 그 간자리를 또 몸이 기억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써보면 되게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할 수 있어.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럼 지금 요 모티브로 한 200개만 만들어보자. 지금요?